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제6강 아동과 빈곤에 대한 부분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빈곤 개념,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등장, 배경, 특성,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퇴치 방안,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분야별로, 부분별 복지제도와 빈곤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동 부분과 이제 빈곤이죠. 아동 복지 부분에 대부분 이제 빈곤과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 복지는 사실 빈곤과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고, 현대 사회에서 아동 빈곤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사회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에 대한 대책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오늘 강의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순서, 목차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이제 아동복지와 아동빈곤에 대한 부분, 아동빈곤의 현황, 아동빈곤의 영향,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항부모 가족과 아동 빈곤 문제, 그리고 아동 빈곤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이제 앞서서 먼저 현행 아동 복지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학사기 부분이 아닌 이제 그 전문대 교과 과정에서 이제 아동 복지론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아동 복지에 대한 관련 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아동 복지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느냐? 사회복지 서비스법 분야의 13개 그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복지사업법에 기초한 하나의 특별법으로 이제 주로 아동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제 삼고 있죠. 그래서 아동복지법이라는 그런 아동복지법은 목적, 대상, 그리고 책임 주체,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과 요보호아동, 보호해줘야 할 아동에 대한 보조치 규정 같은 것, 예. 아동의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위원회와 그 위원, 기관, 또 아동복지 시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을 이제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동복지를 위한 법은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법으로 이제 영유아보호법 맞습니다. 예, 한부모 가족지원법, 입양특례법 같은 이런 것도 있죠. 예, 또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더러 나오는데, 청소년기본법 같은 것, 청소년보호법, 예, 또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에 대한, 아동의 빈곤 예방과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여러 분야의 부분별로 아동 복지를 위한 법률이 많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죠.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크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아동까지는 전부 다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디펜스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번 강의를 귀담아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보시면 아동복지 복지와 이제 빈곤 문제죠. 아동 복지 이제 아동 빈곤을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죠. 그래서 이 한부모 가정,
조선가족, 또 가출청소년, 또 빈곤가족, 급여수급자에 대한 가정, 이런 쪽에서 아동들이 흔히 빈곤이라는 그런 원인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디펜스하고 퇴치하는 것이 이제 아동복지법하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법률을 갖다가 이제 장치로 메커니즘, 정책적 메커니즘으로 마련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동 빈곤을 대체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그거는 빈곤을 겪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개입이 돼서 실용적으로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아니하면 아동만 다케서로 해서는 도저히 빈곤 퇴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한 아동 빈곤 퇴치가 이제 맥도날드 같은 학자, 송앤루 같은 학자들,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아동 빈곤 퇴치가 과연 중요한 이유가 뭐냐, 타겟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본다면, 예,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이제 아동 빈곤은 아동 발달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아동 발달이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의식주 해결부터 이제 교육 문제, 보육 문제, 건강 보료, 보건 의료 이런 쪽에도 전혀 이제 지원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건 결국은 아동들이 성장한 과정에서 발달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동 빈곤은, 어느 한 가정, 사회, 지역사회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에도 경제적으로 크게 해를 미치기 때문이죠. 왜 이러냐? 즉, 이 아동들이 이제 커서, 어떻습니까? 경제 중심적인 인재, 즉, 경제 활동 인구의 주춧돌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그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빈곤 상태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그러한 인구 구조, 아동들이 많이 백그라운드에서 저변에 깔려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아주 숙련된 근로자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 미국에서는 빈곤 아동을 연구하는 어느 기관에서는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허스턴 같은 학자들이 제시했던 훌륭한 도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빈곤 아동에 대한 개념, 개념을 이제 먼저 살펴보죠. 빈곤 아동에 대한 정의가 뭐냐? 빈곤 아동이란 빈곤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죠.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선거권도 있고 이제 성인으로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곤 아동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동이 일상적으로 생활 여건과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인물적 자원, 또 의식주 자원, 이런 쪽에서 궁핍,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곤에 대한 의미, 이 용어도 사실 빈곤 아동화에 대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1970년도부터 빈곤 아동화에 대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서 바이언치 같은 학자들은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빈곤 아동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범주를 갖다가 특정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복지론에서 나왔지만 보호 대상 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복지법에 정의되어 있죠.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인 아동이라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에 받는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를 받는, 보건의료급여를 받는 이런 쪽 부분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이런 보는 한부모가정, 부부 중에 한 분이 사망했거나 이혼을 했어요. 또 이런 부분에서 큰 열악한 환경에서 처하게 놓여지게 되는 그런 아동들. 그 다음에 조손가 가족 아동이라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서 한 분이 계시고 아니면 두 분이 계시고 왜 부모가 다 가출하고 없는 거예요. 일자리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이혼으로 이제 헤어졌거나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정의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나와 있죠. 이런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회 일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부모 가족이나 조성 가족 아동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 있어요. 왜? 정서적인 부분에서 삶의 가치를 갖다가 잃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족의 아동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300만 정도의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근로자 또는 결혼을 해서 이주 가족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치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가치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교육 철학, 삶의 가치, 인식, 인지론 이런 걸다 배우게 되는데 다문화 가족에서 이제 보니까 남아프리카, 뭐 북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러시아 계통, 유럽 계통 또는 이제 아랍 계통의 민족,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또 문화적인 결핍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나이 격차 상당히 심합니다. 또 그리고 이분들은 생활력이 강해서 돈을 벌어서 모국에 있는 가족들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갖다 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해 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적으로 아동을 갖다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일단은 빈곤 아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범주로 갖다가 특정 짓고 있다. 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 여기 있어 이제 탈북 주민들, 이탈 주민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어표의 이제 자녀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생활 부분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고용이 원활하게 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고용이 됐다가 다시 이제 퇴직했거나 구조조정 당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이 빈곤 아동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이제 이분들 빈곤 아동들이 겪을까 말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보는 것이 신체적 건강입니다. 비빈곤 가족 아동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늦죠. 왜? 영양이 있는 그런 의식주 이런 것이 이제 결핍되어 있고 신체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성장판 이런 것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그러한 불이익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입니다. 비빈곤 가정 아동 일반 이제 정상적인 아동에 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던 여러 가지 그 다층화된 그러한 가족 계층, 가족력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 능력이 이제 모자랍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아동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통계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비빈곤 가족 아동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우울증, 불안 심리, 사회 불안, 또 타인과의 어떤 사회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이런 쪽에서 심지어 가출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요. 타인과의 동호에 대한 어떤 동질감, 우호관계, 연대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한부모 가족들 그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조선 가족도 마찬가지고, 또 다문화 가족도 탈북 주민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뭐 식음료 이런 쪽에서 사실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단백질 공급에 의해서 뭐 고기 같은 이런 것이 이제 풍부하게 비타민 C 같은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24세로 이제 그 성장한 이후에 그 취업하지 못한 비율이 정상적인 가족의 아동보다 훨씬 더 이 빈곤 가족에서 높게 나타나더라. 왜? 바로 이 신체적 건강 문제, 인지능력, 학업 성취 문제 이런 쪽에서 사회성이 또 성장 형태가 환경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기술력, 기능적인 이런 쪽에서 직업교육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빈곤 가족에서 태어난 그러한 아동들은 결국 빈곤의 악순환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행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러한 빈곤 아동이 빈곤 아동의 발달에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빈곤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영향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상당히 불행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뭐 UN 또는 유니세프 이런 쪽에서 조사한 17개 선진국 조사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제 잘 사는 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빈민촌, 흑인 그 거주 지역 이런 쪽에서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회 현상의 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빈곤이 아동의 어떤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빈곤 아동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결국 못 사는 이제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뭐 어디 재개발 지역에 이제 지하 또는 빈민 가구에 있는 아주 열악한 환경. 조금 나은 것이 그래도 임대주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쪽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고3까지 의무교육 제도가 돼 있지만은 연차적으로 이제 발전이 돼 와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이런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이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뭐 도서 구입이라든가 교육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창고에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바우처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이제 받지 못합니다. 또 이 교통비라는 거, 또 정신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제공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제 제공받지 못하는 납부가 안 되면 또 주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적절한 외부 환경적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결국 중퇴하는 이런 아주 열악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동기에서 빈곤을 하였을 때는
개인이 이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지만은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러나 요새의 이제 아동기에 대해서 빈곤이라는 의미는 한 개인이 전 생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게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장기화, 영속화 이런 경향이 상당히 심화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걸 이제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빈곤론을 공부하는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문제론 부분에서도 다뤄왔고 아동복지론에서 다뤄왔고 이번 강의에 빈곤론에서도 이렇게 다뤄본 이런 중대한 문제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가 접근해야 할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빈곤의 아동 이런 것은 사실 빈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빈곤의 아동화는 빈곤 상태에서 이제 아동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이제 유니세프의 조사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이 나라 지표 이런 것도 이제 2011년까지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빈곤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 경제 환경과 사회 환경이 문화적 환경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져 있더라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따로 이렇게 본다면 선진국 OECD 가입 국가의 형태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빈곤율이 크게 낮진 않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빈곤율은 2000년대 초에서도 약한 15%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보건복지부 아동 빈곤에 대한 복지 수요 조사 이런 쪽에서도 이제 나타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아동 빈곤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20%입니다. 20% 정도를 갖고 있고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런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 빈곤의 아동화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만큼 상당히 이러한 사회 현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외에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본다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조세에서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지만은 영국도 아동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형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제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선진국이지만 1990년도 이후에 빈곤층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보는 부분이 아동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아직까지도 빈곤 아동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만 불 이상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주를 받지 아니합니다. 예,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일단 빈곤 계층이 이제 잔존해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 환경, 즉 일자리에 대한 부족 이런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7명 중에 1명 정도는 빈곤에 이제 처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가입 국가조차도 빈곤의 아동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이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런 것이 이제 2016년까지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전체의 중위소득하고 중위소득의 이제 평균치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러한 아동률 빈곤율 추이가 이렇게 점점 이 중위소득에서도 9.5% 이상 올라갔고 예 중위소득 50% 있는 가정도 13.8%까지 올라갔고 예 중위소득 60%에 있는 그런 가정도 18.9%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현상이 있고 이러한 빈곤율에 대한 아동 빈곤율
부분을 전체 가구에 의해서 대비를 해서 분석해 봤더니, 예, 2000,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지만은, 그래도 2016년까지 보면은, 이렇게 중위소득의 40% 가구를 조사해 봤더니 3.5%, 중위소득 50% 가구를 조사해 봤더니 6.7%, 예, 중위소득 60%의 가구도 심지어 예, 11.9%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빈곤율은 개인이 어떤 금동화된 가처분 소득 이미 처분할 수 있는 거, 뭐 아무거나 그살수 있는 그런 가처분 소득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위소득 50% 미만인 그 인구 비율인데, 이러한 쪽에서 아동 빈곤율은 동일 기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 표에서 상당히 분석 트레이에서 나온 것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게 바로 통계청에서 나왔던 이 나라 지표에서 나왔던 이런 양태입니다. 예. 그리고 가계 동향 조사 같은 원자료 이런 것이 이제 아동 빈곤 현황과 정책 과제로 해서 2018년도에 보건복지 포럼에 나왔던 이 여유진 박사가 조사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말이 현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전체 빈곤율을 따져서 우리가 이제 봤다. 자,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적 세계의 선진국가라고 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35개국이라도 봤더니 우리나라 그렇게 예, 높은 수준이 아닌 것이죠. 한국이 보면 예, 상당히 9.7%, 15.2%에 처한 이런 형태에서 이제 보건사회 연구원의 통계 자료 분석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2018년도에 가장 최근 겁니다. 통계를 보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에서 복지로 사이트 또이 나라 지표에 들어가는데,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현황을 갖다 각 연도별로 매년 조사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 아동 수를 갖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2018년도에 조금 추이가 좀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형태지만, 2013년도, 14년도에 조금 이렇게 낮아졌다가 사회구조 자체가 세계화가 되면서 예, 경제무역 질서 또 이러한 부분에서 IMF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조금 다시 변화된 추이로 이렇게 높아지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제 연령대로 본다면 19세에서 이제 15세에서 19세 사이가 이제 18만 정도. 예. 그리고 10세에서 14세 사이가 예. 한 12만 8천 정도. 5세에서 9세 사이 이런 아동이 한 6만 5천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통계 지표에 의해서도 아동의 빈곤 숫자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이러한 영향이 아동 빈곤이라는 것은 여러 영역에서 다 미친다는 것이죠. 어떤 영역이냐 바로 예. 아동 빈곤은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사회적인 어떤 복리를 복지 수준을 낮추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영향 요인으로 팩터로 작용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통 16세 이전에 그런 아동들 상태에서도 빈곤을 경험하는 그런 아동들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런 것은 영향을 미친 거다. 단기간에 걸쳐서 어떤 중절이 되는, 단절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은 스티그마 현상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서 그때 불행했던 그 내용이 쭉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런 것은 결국 아동에 대한 권리에 대한 권리 부분, 즉, 사회 발달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에 의해서 나왔던 코펜하겐 선언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바로 그 아동 권리 보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빈곤 아동은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작용에
노인도가 많다. 취약한 계층에 노인도가 많다. 이런 것도 이제 영원히 노인도가 많더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 상태에서 살 가능성이, 빈곤의 악순환. 조금 전에 이제 앞서서 브로차트에서 한번 봤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지속적인 빈곤 상태의 아동은 결국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짧은 기간의 아동 빈곤도 결국 아동에 대해서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산드러스, 데비전, 클릭 이런 학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전생에서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은 일반 아동에 비해서 빈곤 아동들은 수명이 짧은 가능성이 있다. 면역력 자체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영향력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영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학대를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결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칠 가능성, 사고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넘어져도 뼈에 대한 그런 골격근, 근골격근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갖추지 못하니까 다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사망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질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또 사는 동네 자체가 열악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아동들은 무력감, 우울 가능성, 범죄에 노출 가능성이 있고 범죄의 원인으로 작동될 그런 형태도 놓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그런 현황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스피커 같은 가든 이런 학자들 외에 유니세프에서도 이런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란 쪽에서 이제 본다면 건강 영역 쪽에서 우선 이렇게 보면 결국 빈곤 아동들은 결국은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아동 발달에 관련된 영역 중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부분이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형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제 엄마, 어머니가 아동을 임신한 시기부터 빈곤에 있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아동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러한 영양 공급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드레이 같은 그런 학자들도 주장했었고, 빈곤 아동의 열악한 건강 상태에는 아동의 어떤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행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결국은 태어나기 바로 전에도 이제 불행했던 것이 성장 과정에서도 똑같이 이제 나타나니까 출산 전후에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라든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런 쪽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아동들은 선천적으로 호흡기 장애, 신경 장애, 인지 학습 장애 같은 이런 쪽에서 이제 놓일 수밖에 없고, 몸무게 자체가 상당히 작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을 결국은 제대로 섭취를 못한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전염병에 걸리고 시각청각 치과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잘안 되고 성장판이 일찍 닫혀지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빈곤 아동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적절한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죠. 이런 쪽에서 늘 불안한 그런 환경에서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불리한 점이 결국은 아동이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예방적인 조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건강 아동에 비해서 아동이 병원했을 때는 사실 건강형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제 작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것이 정서적인 부분이죠. 정신적인 것.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사실 그런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스킬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정서적으로 그러한 쪽에서 타인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이 잘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 아동은 정서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조차 활력, 활성화 이런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을 겪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결국 어려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쪽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빈곤 상태에 놓여있게 되면 이제 자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 자체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악화될 가능성이 놓여있고 부모와 아동 간의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유대관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체벌을 너무 자주 하게 되죠. 그런 쪽에서 이제 빈곤 아동은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 큰 불안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우울증, 내향에 대한 어떤 증상, 공황장애, 사회성과 주도성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이 다른 정상적인 아동과의 어떤 문제에서 결핍될 수밖에 없고 또래 그 관계에서 연대 관계에서 이탈하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학업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교실에서도 나타나고 청소년 성장기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결국 그런 아동 빈곤 아동들은 자긍심이 낮아지고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에도 이제 이 억압된 감정을 갖다가 반사회적인 그런 방식으로 옮기고 되고 행동 자체가 결함이 될 수가 있고 비행에 가담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인지적, 학업적 영역 부분인데 이런 쪽에서 이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과 빈곤 아동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제 연구가 나왔습니다만은 인지적, 학업적 영역에서조차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자스트로 같은 그런 학자들은 빈곤은 아동의 어떤 지능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아동이 3세일 때 빈곤 상태에 있었는지 그 여부가 아동이 5세가 되었을 때 지능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영양 성분이 없다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결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린 아동의 경우 태어나서 3세까지의 시기가 뇌가 성인의 뇌의 한 80%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만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의 단백질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니까 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죠. 이런 쪽에서 이제 뇌가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이제 성장, 자라나게 되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기회 박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본다면, 이런 아동들은,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이제 인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에서 유니세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의 수학 능력과 읽기 능력 이런 것 학교를 다닌 기간 중고등학교의 졸업 여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것은 학업을 성취할 기회를 갖다 뺏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캐나다에 조사한 그런 아동에 대한 것도 이제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잘 살펴보아야 할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이란 쪽에서 본다면 이란 빈곤이라는 원인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이제 중요 팩터 다볼 수는 없고 이제 중요 팩터만 딱 본다면 정상적인 발달 과부하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일 수밖에 없죠. 뇌에 대한 세포도 성장 쪽에서 이제 일찍 다쳐 버리니까요. 이런 쪽은 결국 성인이 돼서도 발달 장애가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밖에 없고 빈곤이 아동의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런 영향에서 봤을 때도 빈곤 아동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일정 기간 동안 그 생활이 불편을 겪었던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영속화되거나 전 생에 걸쳐서 세대 대물림이 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갖다 낳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결국 빈곤 아동은 인지적인 능력과 학업 성취, 정신 건강, 성장 과정에서 불리한 여건이 조성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나쁜 요인으로 작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 빈곤에 대한 퇴치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154페이지 나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빈곤 부분이죠. 한부모 가족.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사망했거나 사고로 인했거나 아니면 뭐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이제 한쪽만 부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같이 이제 복잡한 다단한 사회에서는 소득 2만 불, 3만 불 달성 하려면은 양부모가 다 벌어도 부족한 경우인데 한 부모가 계시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본다면 사망을 했다. 이 생산 라인, 산업재해, 교통사고다 이런 남성분들이 많이 당할 경우가 많고 또이 부부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양육 문제는 어머니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양육비를 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어머니 쪽에 있는 모자 가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자 가족에 대한 아동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러한 개정이 개인적으로 이제 적응 자체가 사회인식이라든가 제도적 차원에서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양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형태로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 때문에 결국은 심리 정서적으로 개인적인 환경이 이제 올바르지 못하니까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늘난왜 이렇게 못 살지 가난하지? 난왜 다른 아이들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크지 못하지? 이런 우울증 같은 거, 불안증,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연대감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정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탈 가능성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죠. 즉 행동 자체가 문제로 이제 커지는 거예요. 즉 비행과 이탈, 가출, 청소년 가출 이런 쪽에서 이제 학업 중퇴 이런 형태로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이 문제 행동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쪽에서 이제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든가 마약의 뭐술 알코올 뭐 약물 중독 물론이고
심지어는 마약에도 이제 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 아동들은 대인 관계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상호작용이 잘 안 돼서 단절이 되거나 감소를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결국은 학업 성취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가정의 아동 청소년에 비해서 훨씬 더 학업 성취도가 낮는 이런 것은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미국, 호주에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모자 가정에서 나타난 아동 빈곤율이 42%나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사는 아동의 빈곤율은 8%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 약 한 5배 이상의 빈곤 형태로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에서 있고, 호주같이 이렇게 잘 사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정상적인 가정보다 빈곤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빈곤 상태가 놓여져 있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가정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빈곤 아동들을 위한, 또 이러한 빈곤 아동들을 갖다가 보살펴주고 있는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면 가장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 빈곤과 그 가족이 빈곤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물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일단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서 조달이 잘 안 되니까 동시에 심리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효과적인 가족 프로그램이 이제 지원이 확실하게 통합적으로 인테그레이티드하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장 그 아동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가 소득 증대 측면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동만 타겟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뭐 영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가족 가장이 경제 상태에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근로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되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알선이 되고, 또 일자리가 보장이 되면 근로계약에 의해서 이제 임금이 딱딱딱 급여가 나오게 되니까 자활 자립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자활 자립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 프로그램, 이런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자활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숙련된 기술과 기능하다 익힐 수 있도록 직업 재활 프로그램도 연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교육 문제 같은 이런 중요한 문제, 아주 베이스적인 그런 것,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이런 거, 오늘날 코로나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서 이제 경제 환경 자체가 개선이 돼야만 이 근본적인 베이스에 놓여있는 빈곤을 탈출시킬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이제 서비스 측면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연계가 되게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이 바로 정서적 유대, 연대, 네트워크망,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비공식적인 또 공식적인 채널, 이런 걸 통해서 후원자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유니세프 외에도 이제 굿네이버스 같은 이런 쪽도 있고요, 철우상 같은 이런 쪽도 있죠. 이런 쪽에서 이제 연대가 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아동들이 학업에 전념해서 계속 가정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 즉 방과 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시군구뿐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후원자 그룹 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후원자 그룹에 의해서 이렇게 빈곤 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연대 체계,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에서도 지지연대 사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서 전문가 위원을 통해서 사례관리에 의한 그러한 전문가회를 통해서 지지연대
꼭그 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사회자본을 갖다가 확립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연대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물질적이 됐든 정서적이 됐든 인지적이 됐든 그러한 쪽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적십자 사자 봉사 단체뿐만 아니고 이제 로타리, 라이온스크롭 또 자율방금대 이런 쪽도 있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한 그런 체계에 의한 지원 체계를 이제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 연대 같은 이런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케어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뿐만 아니고 보건복지, 교육 이런 것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인티그레이티드하게 통합적으로 지역에서 한꺼번에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영역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잘 살펴봤지만 이러한 쪽에서 이제 쇼 같은 학자들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전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불리한 여건에서 자라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또 심각한 빈곤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런 아동에게 더 불리한 환경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적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작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쪽에서 빈곤 아동에 대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이 아주 조기 개입 프로그램 이제 본다는 것이죠. 빨리 개입을 해야만 이런 빈곤에서 악영향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서 스타트라는 표현을 갖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드림 스타트,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헤드 스타트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먼저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헤드스타트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조기 개입 프로그램,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까지 이 아동이 학교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빈곤 아동에게 교육적 기회 제공을 갖다가 균등하게 해준다. 사실 이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주정부까지 이렇게 빈곤의 정도를 줄이면서 빈곤 퇴치를 위한 하나의 교육 영역 쪽에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헤드스타트였습니다. 헤드스타트는 사실 존슨 대통령이 실시했던 빈곤과의 전쟁 이 결과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유명하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 이제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영양 서비스, 또 사회 서비스, 이런 기타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이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면서 사회적으로, 인지적으로 더 발달하게끔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빈민촌에서 이제 글을 깨우치게 한다든가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까지도 갔었고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어스타트라고 해서 슈어스타트는 이제 그 모든 아동들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 삶에 있어서 가장 잘 출발하게 해주자라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새로운 조치를 이제 취하게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은 이제 1960년대부터 나왔지만 존슨 대통령부터 이제 1999년부터 이제 영국은 이러한 조처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어스타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모든 그 아동들을 인생에 있어서 출발을 잘 출발하게 하자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태어나서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에 아동에 대해서 건강
또 그들 가족에 대한 건강, 복리증진까지도 보살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개념, 이런 형태를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모든 아동들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태어나기 전, 태어난 후까지, 또 어린 아동에 대해서 건강이 더 나아지고 어린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더 발달하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갔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 의미가 상당히 있었다. 미국 영국의 헤드스타트와 슈로스타트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호주의 베스트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스타트는 호주의 빅토리아 주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국가지만 빅토리아 주에서 운영하는 조기계 프로그램이 선진적으로 상당히 잘 구체적으로 잘 실현됐다 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 호주 국가에 퍼졌던 확산이 됐던 그런 부분이죠. 이제 아동에 이제 대해서 건강과 발달 과정, 학습 과정, 복리 개선 부분에서 모두 개입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8세 이상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타겟을 잡아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반관계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부모, 가족, 지역 공동체까지 조기 서비스를 확대해주는 그런 점검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페어스타트라 해서 이제 하나의 그 페어스타트를 제공하는 배경 자체가 뇌의 이제 그 75%가 넘는 부분이 태어난 이후에 발생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3세 이전에 뇌에 성인이 갖춰야 할 뇌의 세포의 80%가 구축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조기 개입을 해서 아동들이 미리 성인이 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서 더 올바른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페어스타트는 아동이 어린 나이부터 제공해 준다 해서 이제 그러한 형태 이렇게 부분이 확산이 됐던 하나의 좋은 스타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선진국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도입해왔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림스타트라는 이 프로그램,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는 2007년까지 희망스타트라고 했어요. 호프스타트. 이런 형태였고, 그 이후에 이제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꿈을 이제 가지게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모든 아동들을 공평하게 양육하면서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였죠. 그래서 아동에게 빈곤에 대한 대물림을 갖다가 근절시키고 방지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봤던 그런 2010년도 자료를 보게 된다면 가족층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사회계층이 잘 사는 층과 빈곤계층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이제 아동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걸 근절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아동 빈곤 아동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투자다 이런 개념을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 이제 건강 보육 복지에 대해서 단편적인 그런 개인 서비스 외에도 빈곤 아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자 그런 의미에서 통합적으로 인티그레이티드하게 이제 지원해주는 복지 체계, 복지 제도 이런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시작하게 됐던 배경이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지만. 아동에 대한 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고,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도 존재하더라.
이런 쪽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또 행동 모든 영역에서 발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자. 또 아동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욕구와 상에 맞는 선택적 서비스를 가져 제공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드림 스타트는 일종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라고 제가 볼 수가 있어요. 통합적인 그런 서비스지만 개인별로 개인 환경에 처한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림 스타트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사례 관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쪽에서 발달이 되어왔던 그런 과정이 복지제도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급여 제도인데요. 많은 국가에서 아동급여 제도를 이제 Child Benefit라고 해서 이제 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동급여는 아동이 있는 가족과 관련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동급여는 부모나 가족에게 아동 양육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비용이 이제 그 키우는데 의식주뿐만 아니라 뭐 교육, 뭐 보육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문화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을 보상해 줄 목적으로 급여를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즉 이런 부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성인들만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쪽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실현되게 됐었죠. 그래서 비로소 3년 전부터 아동 수당,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이 되는데 외국 같은 데는 100만 원씩 주죠. 그래서 그만큼 국민 조세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는 소득세 40%를 국가에다 납부를 하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하나의 뭐 비교를 한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아동급여 제도 같은 경우 자녀가 있는 저도 가족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쪽 타겟 이런 쪽도 있고요. 스칸디나비아 국가 같은 경우는 모든 아동들에게 균등하게 1인당 100만 원씩 해주는 이런 나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동 빈곤을 완화하는 데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 메커니즘, 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얘기도 요새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게 되면 결국은 아동이 겪을지 모르는 경제적 변화와 환경, 인구적 변화와 환경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 아동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이제 본다면 2006년도에 분석을 해봤더니 캐나다에서 아동 급여 정책을 실시해 봤더니 결국은 아동 빈곤 아동 숫자가 감소하더라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정책적인 실효성 이런 부분에 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빈곤 아동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대책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사업 영역별로 이제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나왔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여러분 많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문화체험의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 영역 강화, 진로 지도, 심리 정서적인 정신 건강 도모, 또 복지, 건강한 신체와 발달 지원 또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역량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학습 역량 강화 지도에서 본다면 도서관 활성화,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학습 지도 문제, 1대1 멘토링 문제,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학생 학습 지도 문제, 정규 교과와 연계한 학습 체험 학습 문제, 교과와 관련된 특기 적성 활동, 진로 탐색. 학습 결손을 예방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 교육 과정의 어떤 탄력적인 운영까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형태에서 방과 후 교실 같은 것도 운행했고, 야간 보고 교실, 건강검진, 학습 준비물 지원, 이런 것까지도 운행했었죠. 그리고 학부모와 이제 교사들한테도 연수 제도를 갖다가 통해서 사회 활동 홍보, 즉 사회 교육 전문가와 교사의 사업 활동 지원. 그래서 이제 요새는 학교에도 사회복지사가 파견돼 있어요. 학교 복지사, 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제도를 둬서 매 학, 각 학교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사를 갖다가 고용을 하고 채용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 정서적으로 본다면 개별 상담, 집단 상담 이런 쪽으로 해서 가족 상담까지 또 학습 장애에 대한 요소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적응 학생에 대한 치료를 해주고 정서적인 멘토링까지도 했었고요. 또 여러 외에도 문화적인 그런 측면까지도 봐서 문화와 관련된 듣기 적성, 체험 학습, 연계한 문화 활동은 동아리 활동, 축제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이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 해서 상당히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모든 교사들이 연수를 가서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정치해서 그런 것을 빈곤아동 또 청소년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도 잘 발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념 자체는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보호 문제, 교육 문제,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문제, 보호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연계 서비스 문제, 네트워크망 구축, 또 아동에 대해서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능은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지역 내 보호 개념을 갖다가 커뮤니티 케어, 유럽식 형태로 이제 앞으로 점점 복지제도가 발달이 돼 갑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였다. 이러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는 차원까지도 이렇게 확산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이제 교육적 기능에서 조금 전에 이제 그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그 플로우 차트를 한번 봤지만 아동의 어떤 학습적 그 능력을 갖다 역량을 갖다 키우는 문제, 학교에 대해서 부적응,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조성 가정 이런 쪽에서 이제 학교 부적응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부적응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일상생활 지도도 해 주는 것도 있고 학교 생활을 유지하거나 적응력을 강화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발달이 될수 있도록 또 건강한 신체 발달이 가능하도록 영양 공급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또 이제 문화적 지원을 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같이 연계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연계해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공공적 채널, 또 비공식적인 채널까지도 자원을 확보해서 연계시켜주고, 이런 쪽에서 지원을 강화해주고,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 문제, 빈곤 아동 문제, 결핍아동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예방적 기능과 사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운영하고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드림스타트뿐만 아니고 지역 아동 보호 센터 또 교육복지 프로그램,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 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동복지론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아동 보호, 학습 지도와 문화 체험, 상담, 지역사회 연계 이런 인티그레이트한 복지 프로그램인데 보통 이제 통상 보호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제 빈곤 아동 또 방임에 방치했던 이런 아동 또 일상생활의 지도 급식 제공 위생 지도까지 해주고요. 교육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제 학교 생활 준비하는 준비물 같은 거 숙제 지도 멘토 멘티 제도 같은 것도 있고
기초학습이 부족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지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체능 교육 같은 것, 독서지도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도 문화적인 그런 접근 차원에서 놀이와 오락 프로그램을 해서 문화체험, 견학, 캠프 운영,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적성 활동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뒤처지지 않도록 빈곤 아동을 갖다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와 직접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쪽에서 이제 학대에 시달리지 않는지, 이탈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아니한지, 일자리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출장 지원 같은 경우, 가정 방문 제도, 상담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부모와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문제, 후원자 결성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인물적 자원과 연계해서 해주는 이런 쪽에서 이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갖다가 동시에 운영을 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통계적으로 본다면 지아동센터의 이용수요를 이제 2017년까지 우리가 분석해봤더니 상당히 점점 늘어나는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제 학령별로 이렇게 봤더니, 학령별로 봤더니 지아동센터의 아동수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와서 봤더니 미취아동뿐만 아니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8만 4천, 중학생 같은 경우도 1만 7천, 고등학생 이상도 4,180명, 이런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드림스타트가 이제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런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드림스타트가 이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정책적인 목표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곤 아동에 대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갖다 차단시키자, 여기서 끝내자, 이런 빈곤 아동은 더 이상 정상적인 그런 올바른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자 이런 차원이죠. 그리고 개개인에 대해서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공평한 기회를 갖다 보장해주는 이런 쪽에서 이제 건강 영양에 대한 증진 문제, 모성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도, 또 학대 방임에 대한 아동 보호 서비스, 포괄적 돌봄 서비스 같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인지 발달, 학습 능력에 대한 증진 문제도 다루시게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전달 체계 중심에 의해서 이제 지역사회 건강 복지 보육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이제 통합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이런 형태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큰 정책의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림스타트는 앞으로 빈곤 아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능력과 기회 평등을 보장해주고, 빈곤 아동뿐만 아니고 그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통합형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서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해주고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주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오늘날 시군구마다 이게 있죠. 희망복지지원단 내에 드림스타트 전담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에 의해서 공적 전달체계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인구학적 측면,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서 통합적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가정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자원 간의 어떤 연계협력제도 이런 것도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건소, 사회복지관,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가용자용한 여러 가지 공공단체, 비공식 채널까지도 확보해서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본다면 드림스타트는 팀장이 이제 운영관리 총괄을 하고 보건 담당자가 있고요, 복지 담당자가 또한명 있고, 보육 교육 담당자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팀장으로서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또 보건복지는
보건 간호 쪽에, 사회복지 쪽은 보건복지 담당자가, 보육 쪽은 이제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 졸업자 이런 쪽도 있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아동 관리에 통합 사례 관리를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통합 사례를 관리를 해주면서 학대 부분도 신고의 무죄를 둬서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 가구 조사 서비스 조정 관계 이런 것도 다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해서 연계해주고 행복 이음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자원 관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 교육청까지 연계해서 아동복지교사와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보건소와 교육청, 또 지역사회 사회 자원봉사자, 학교 이런 쪽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본다면 희망스타트 형태로 출범됐다가 2005년도 이후에 이제 드림스타트로 했는데 전국 229 시군구에서 모두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드림스타트 선정 대상을 위한 초기 상담을 비롯해서 이용 아동 수는 약한 15만 명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받는 아동 수는 이 중에서 절반 수준, 8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통계표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쪽에서 약 15만 명이 됐던 그런 부분이 이제 아동 권리 보장원 행복 이음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이 됐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은 정책 자료, 제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빈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빈곤 아동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런 드림 스타트 이런 뭐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분절화되는 거예요. 분절화 다층화되고 다양하게 되니까 파편화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절적인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어떤 사업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이었죠. 이런 것을 이제 통합 사례 관리에서 종합적인 전달 체계로 구축을 한게 좋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등학생, 고등학생 이런 저 청소년에 대한 지원, 또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잠담 부서를 이제 설립해야 되는 이런 부분,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까지, 또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각급 학교, 또 별도의 민간 교구까지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협의회에 의해서 통합사례관리 관리 체계가 상당히 미약해요. 연계고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에서 활동에 의한 예산, 실행 예상 지원이 이제 작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아동의 빈곤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행 예산을 갖다 조금 더 두텁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걸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 즉 빈곤 아동뿐만 아니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아동, 저소득 빈곤 아동까지 또 일시적으로 부모가 일자리를 잃었거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제 퇴직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역차별에서 기초보상제도가 확대되는 그런 형태, 즉 차상위 계층까지도 더 개별 확대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과제, 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해서 가족 보호 체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건강, 부모의 어떤 삶의 질,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모 역할, 이런 교육이, 재교육이 필요하다. 보육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아동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라서 사실을 가족은 돌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를 갖다 조금 더 보육 수요자 욕구에 맞는 도록 그렇게 맞춤형으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질적 문제, 질적을 향상시켜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것이 가정 위탁 부분, 또 입양에 대한 활성화, 사후 관리 문제. 아동이 자신의 어떤 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할 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 위탁 사업 같은 이런 것, 또 입양 제도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외국에다 무조건 아동을 보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은퇴했지만 연금제도에 의해서 사면 보상이 잘돼 있는 시니어 계층들 이런 쪽에 이제 가정이탁 제도를 해서 이제 양부모의 어떤 역할을 해주면서 성장에 디딤돌이 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동 양육 보호 시설을 갖다가 지역 아동 보호 센터를 갖다가 이제 슬림화시켜서 조금 소규모화 하면서 전문화된 그런 서비스로 가야 되잖아. 농업통합화가 돼서 이제 광역화되다 보니까 다 돌봐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서 가정적인 분위기, 즉 그룹홈 제도 같은 공동가정생활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요. 단순 보호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문제.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 강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인식 변화. 범죄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제공 여건과 인력에 대한 확충,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사회사업 제도. 이 학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인 부분에서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 또 심리상담사 제도, 학습 부진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어떤 멘토링 제도, 가정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향,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런 학교복지사 제도가 제도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참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위한 건전한 생활환경과 여가시설에 대한 확충 문제 이런 것이 시군구, 읍면동마다 그러한 공간 확보와 매체면 확보, 유해환경에 대한 차단시설, 보호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다문화 이주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북한 이탈 가족에 대한 아동 문제, 결혼 이민자의 가족의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포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분, 다문화 가족까지 이렇게 친다는 이탈 주민들하고 다문화 가족까지 봤지만은 제일 문제가 이게 한부모 가족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모자 가정, 또 조선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이런 쪽에서 이제 복지 수준이 제고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해야 되고 예산 뒷받침도 잘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노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많이 정비를 해야 돼.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볼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인티그레이티드하게 가족 정책, 보호 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서 전달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제도에서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례관리 회의에서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동 적응을 위한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 좀좀더 연구기관을 통해서 좀더 다양하게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빈곤아동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은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사회 발전에 호응하는 이념과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에서 아동들이 우리 국가를 다바치는 미래의 인재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원칙과 지식, 기술을 기반한 사업을 수행해야 되고 아동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권리, 인식 문제, 실제적인 보장에 대한 강화 이런 쪽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이념, 법적 장치, 정책을 집행할 행정 체계까지, 재원 체계까지 초점을 둬야 하고요. 지역사회, 유럽식 지역사회 중심에 의한 자가복지 지원 제도, 이게 이제 발달이 돼야 됩니다. 생활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거점을 확대한 재가동 복지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족되지 아니한 그런 욕구에 대한 확인을 재확인, 컨펌해 볼 필요가 있고 새로운 욕구에 대한 미래 세대, MZ 세대에 대한 욕구 예측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에서 이걸 연구를 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런 쪽에서 아동에 대한 욕구 문제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 되고 이런 대책이 마련된다. 이거는 빈곤 아동뿐만 아니고 정상 가구의 아동들도 MZ세대에 대한 미래 세대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수구적으로 다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또 아동복지 실천을 위해서 다양하고 다층화된 새로운 기법 방안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죠. 이런 것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될수 있는 그런 연구가 많이 나와야 되고 제도 개선이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동에 대해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이런 부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복지관과 조직 체계라는 이런 종사자의 자질 이런 문제도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 이런 것도 이제 아동 학대 이런 부분에서 탈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조직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죠. 법적 장치는 잘 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옮길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모든 조직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상으로 제6강 아동과 빈곤에 대한 대책, 아동 빈곤에 대한 퇴치 대책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소제목으로 출석 확인용 과제를 제목만 써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